짱아! 안녕하세요, 콕콕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기술은 스매시인데요. 기본 스매시, 사이드 점프 스매시, 서전트 스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스매시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발을 뒤로 빼줄 때 오른쪽 상체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발 중심을 축으로 왼발을 먼저 들어서 오른발 반동과 함께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요. 기본 스매시는 점프를 높이 뛰는 느낌보다는 발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바꿔주기 위해 점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을 따라서 허리와 상체가 같이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발과 왼발의 위치를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왼손은 오른손의 균형을 맞추어주면서 회전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빠르게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연속 동작을 위해 완전히 뒤로 빼지는 않고 허리 옆으로 다시 안정감 있게 준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손의 스윙은 순간적으로 라켓이 빠르게 회전할 수 있어야 강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기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빠른 시간에 회전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 스매시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치는 것보다는 임팩트 이후 부드럽게 스윙을 앞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스윙을 어깨 힘으로 당겨서 끊어치거나 손목 또는 팔꿈치를 무리해서 꺾어 사용하면 볼은 약해지고 부상의 위험도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점은 높은 위치와 서 있는 위치보다 앞쪽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하며, 임팩트는 라켓의 면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손목 사용을 해주고, 일부러 비틀어서 만드는 스윙을 하면 오히려 스윙이 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는 다 펴지 않은 상태로 라켓의 면만 정확하게 보내주는 연습을 하다보면 자연스러운 스윙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일부러 비트는 스윙을 만들다 보면 팔꿈치에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죠? 이동을 할 때는 스텝의 리듬을 빠르게 만들어 셔틀콕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스윙 동작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이드 점프 스매시는 스텝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여유가 안 될 때에, 또는 높지 않고 옆으로 짧게 떠오르는 볼을 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점프 스매시는 옆으로 볼이 빠지는 볼이기 때문에 타점을 옆쪽 위에 그리고 앞쪽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타이밍은 점프가 올라갔을 때 타구 이후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오면서 볼을 타고 할 시에 아래로 내려주지 못하고 볼이 뜨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떠오른 상태에서 높은 위치에서 임팩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기본 스매시보다 하체의 전체적인 힘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타점도 왼쪽에 있는 볼을 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스윙이 나오면서 라켓의 면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운드 사이드 점프 스매시는 왼발의 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발보다는 약한 발이므로 부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자분들의 로마, 모든 발을 이용하여 뛰는 서전트 스매시입니다. 상급자나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점프인데요. 서전트 스매시는 전체적으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발목, 무릎, 허리 등 부상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께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서전트 스매시는 모든 스매시 중에 타점을 가장 빠르게 맞추어줘야 합니다. 높은 타점과 빠른 스텝을 활용해야 하고 양발은 편한 어깨 넓이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을 굽혀 하체의 힘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내려가고 반동을 사용하여 한 번에 가장 높은 점프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로는 올라가면서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몸을 회전시키면서 오른쪽과 왼쪽의 몸의 중심을 바꿔주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높은 타점에서 볼을 타고 하고 착지할 때는 왼발을 먼저 펴주면서 착지하고 오른발을 이후에 착지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점프 방향을 앞으로 뛰는 것이 아닌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할 때 몸의 회전력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전트 스매시는 기본 스매시나 사이드 점프 스매시가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스매시보다 조금 더 다리의 힘부터 허리의 힘, 전체적인 몸의 힘을 더 끌어서 조금 더 강한 힘을 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스매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